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저는 2021 더잠 영화제 여성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여성이 겪고 있는 차별이라든가 고용의 문제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여성 장애인이 겪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모합니다. 명관이가 어려움 속에서도 멋지게 세상으로 나가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서 제 몫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은 여성이라는 차별과 장애인이라는 차별의 두 가지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옛부터 여자는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속설로 차별과 배제를 받았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차별과 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 장애인들은 교육에서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47%가 넘는 숫자의 장애인들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인도 배우지 못했는데 여성 장애인들은 더욱더 배우지 못하여 세상에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경제 참여율은 22.4%로 남성 장애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결혼은 42.5%로 장애 남성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작습니다. 이혼율은 일반 여성의 두 배가 됩니다. 이러한 여성 장애인들을 위하여 복지 증진을 해야 하고 정책을 해야 합니다.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서 여성 장애인 기본법을 설립해야 합니다. 여성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해주어 경제적 설립을 하게 해주십시오.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성 단체를 비롯한 도와줄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 주십시오.